제가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왜 켜게 되었냐면 여러분들께 광야에서는 주택훈련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와! 그럼 지금부터 함께 주택훈련하러 가보실까요? Let's go! 짠! 네, 저희 주택훈련의 시작은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아침 큐티로 시작을 한답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을 보내주시고 여기 묵상의 길잡이로 질문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질문 2개, 마지막에는 깨달음과 적용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 것도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공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 공책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침에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그 한 장을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나 뭐 궁금증이 생기는 구절 그런 구절을 이렇게 적고 그 구절에 대해 주석을 찾아보거나 설교 말씀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묵상 내용을 밑에다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묵상 내용과 관련해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이렇게 아침 묵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 일기를 다시 적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의 묵상 끝. 그러면 다음 재택훈련으로 넘어가 볼까요? 레고! 인스타에 올라갈 카드 뉴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제 제가 만든 건데 PD님께서 수정해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이렇게 포토샵을 켰습니다. 이게 너무 글씨가 많아서 빽빽해 보여서 두 페이지로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후훅 지나쳐보는 그 카드뉴스가 이렇게 사이를 15로 띄우느냐 14로 하느냐 15.5로 하느냐 이런 진짜 사소한 고민들을 계속하며 고민 끝에 결정된 것들이 인스타에 올라가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 인스타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트 꾹 댓글 남겨주면 더욱더 사랑. 이제 그 다음 저희들의 재택훈련 순서는 신체훈련입니다. 저희 신체훈련은 이렇게 강사님께서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자율유산소, 스트레칭, 코어, 쿨다운 이렇게 링크 보내주시면 이거를 따라 한답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짜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신체 훈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짠! 이렇게 저의 재택훈련이 모두 끝났습니다. 와!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또 어떤 영상이 공개될지 기대하시면서 모두 안녕!